저희의 구독자가 무려 106명이 되었습니다. 와. 106명이요. 106명 아닌데? 지금 확인해볼까요? 107명. 네, 한 명 구합니다. 내가 같이. 과자 좀 먹어도 돼요? 네? 네, 협찬 들어오는데요? 네, 협찬은 아닌데. 하나 드릴까요? 아, 네. 뭐예요? 자. 아, 지금 광고 촬영하고 와서 피곤한데.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그때 먹었던 거 남은 거 주머니에 있더라고요. 광고 촬영 좀 뭐 하셨어요? 무슨 종류? 너무 맛있다.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그냥 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무슨 잘 지냈어요? 갑자기? 잘 지냈어요. 응.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야 이제 유튜브에 오픈된 거를 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어떠십니까? 창피해요. 그리고 네. 약간 쑥스러운 모습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우리 후배님들이 도움이 된다 하면 네. 해야죠. 저 그 썰 좀 들려주세요. 썰? 학교에 이제 카페에 가셨는데. 네. 아 저는 그 자리 없었다고 없었는데. 맞아요 없었어요. 네. 넘어갑시다. 뭐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인사했다. 뭐 그 정도. 컷! 카트. 이번에 질문은. 네. 이거는 갑자. 이거네 이거 이거. 초등까지 바닥이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왔네. 심플한데? 오. 학교 실지에 있는 소니 Z90 카메라를 찢어주세요. 오. 아유 저 이걸 찢어달래잖아. 자, 자 이 액정 찢을게요. Z90을 이걸 찢어달라. 그 찢어달라는 표현은 이제 소상히 얘기해달라 그거죠? 그렇죠. 네. 우리 지금 다 아는 만큼 뭐 한번 시작해보면 외관은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 줌이랑 지금 포커스 선택하게 돼 있네요. 위로 줌을 하면 이게 이렇게 돌리면 줌인 줌아웃이 돼요. 그죠? 왔다 갔다 하고 밑으로 내리면 이제 그 포커스가 수동으로 맞춰지는 거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 이 버튼을 줌에다 놓으면 이제 이 링이 줌링 기능을 하는 거고 이제 이 버튼을 줌이 아니라 포커스로 놓으면은 포커스 기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포커스 기능을 쓰려고 할 때 지금 이 버튼이 매뉴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 줌 레버를 놓고 포커스를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죠. 포커스로 버튼을 놓고 이걸 매뉴얼로 설정하면 이 링이 이제 포커스 링이 되는 거죠. 포커스로 놓고 이 링을 만지지 않고 오토로 놓으면 그냥 오토가 됩니다. 이 링을 선택하는 기능은 줌과 포커스가 있는데 그 포커스로 놓고 맞아. 손 모양이 나오면 수동이고 네. 사라지면 오토. 지금은 오토죠? 지금 다시 한번 손 모양 나오죠. 버튼을 누르면 포커스 뜨면서. 매뉴얼이 뜨죠. 그럼 링을 돌리면 포커스가 나오고 예, 앞뒤로 나가는 게 보이시죠? 지금. 예. 여기 이제 메뉴 들어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리스 그 다음에 ISO 게인 이거는 또 이제 게인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가 있네요. 사실은 IS를 누르면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누르면 A 뜨고 이러면 이제 오토고 얘를 이렇게 눌러서 하얀색이 뜨면 이제 수동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구 레버가 있거든요. 지금 보이세요? 네, 보여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닫으니까 어두워지고 열으니까 밝아지죠. 그럼 아이리스를 이제 딱 하면 오토 자기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옆에 게인 누르면 또 이제 하얀색이 뜨면서 얘로 하면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럼 9dB 그때 한번 빡PD님이 설명해 주셨죠. 9dB까지는 그리고 셔터 스피드도 여기서 지금 60분의 1초로 돼 있는데 하얀색이 뜨면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누르면 사라지면 이거 A 뜨면서 오토. 얘가 이제 이 환경에서 계산을 해서 아이리스 값, 조리개 값, 게인 값 오토로 설정했을 때 셔터 스피드는 이 정도에 된다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죠. 뭐라고 그래? 액정을 닫으면 꺼져요. 아 여기 이거 나온 김에 땡기면 이 빅파인더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켜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이 정보를 볼 거냐 말 거냐. 안 보이나? 여기지,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 버튼이 있네요. 그걸 누르면 여기 뜨죠. 끄면 오토. 나타나면 수동. 그럼 수동은 어떻게 조정하느냐? 여기에는 이제 A, B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 개. 프리셋으로. A에다 세팅해서 할 수 있고, B에다 세팅해서 할 수 있고. 이거 한번 설명을 했었잖아요. 네. 그거 어디 보시라고, 여기, 여기, 여기. 링크. 그 다음에 여기 빠져나와 있는 게 S, N, Q. 그 슬로우 앤 퀵 모션. 네. 고속 느낌. 이 고속 느낌, 요게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이제 Z90의 슈퍼 슬로우 모션까지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당 960프레임까지 찍힙니다, 이게. 보통 240프레임 정도 되면, 오! 이럽니다. 예. 하트. 예, 여기 숫자 2번 보이시죠?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2번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카메라 상태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옆에 버튼을 누르면, 이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지금. 위로 하니까 네, 위로 가고 페이지 수처럼 아래로 내리니까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정보들을 지금 세팅에 있는 값을 볼 수 있다. 네, 이 스테이터스 요거 버튼을 네. 2번을 누르시고 백버튼 옆에 있는 거를 버튼을 아래로 위로 내리시면 카메라 현재 상태를 빨리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가 슬로 셀렉트 여기 이거겠네요. 여기에 이제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메모리 카드 네. 두 개 들어가네요. 선택이 A에다 녹화할 거냐 B에다 녹화할 거냐 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 지나쳤는데 3번에 픽처 프로파일이 있어요. 거기가 이걸 여기 나오나? 눌러보면 픽처 프로파일 나오지 않을까요?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1번부터 아까 여기 조종기 1, 2, 3, 4, 5, 6 이게 막 빨리 가면 바뀌죠? 네네네. 네. 얘가 제공하는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해서 1번에서 화살표 방향대로 옆으로 이거를 딱 하면 여기에 이제 설정이라고 나와요.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딱 하면 여기 뭐가 나오냐 뭐 검은색 레벨 감마 검은색 감마 니 컬러 모드 채도 그래서 여기에 감마의 설정 값이 있습니다. 이제 화질 바뀌는 거 보이세요? 화면? 네, 화질? 네 이것도 이런 거 같은 경우 들어가 보면 여기 뭔가 S 로고 여기 이제 로그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럼 S로그도 찍을 수가 있는 카메라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때에 따라서 맞게 설정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1학년 여러분들이 그냥 이 카메라를 받으셔서 그냥 찍지 마시고 이 피처 프로파일을 한번 만져보세요. 만진다고 이 카메라 고장나지 않아. 고장나는 게 아니니까 꼭 만져보시고 뭔지 몰라도 한번 만져보세요. 카메라가 내가 찍으면, 제가 찍으면 왜 저렇게 좋지? 똑같은 카메라 빌렸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한번 만져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피처 프로파일 PP1에 들어가셔서 감마 값을 틸로 놓으시면은 일반적으로 찍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뭔가 느낌이 다르게, 예, 느낌이 다르게 찍으실 수 있고, 아까 여기 구구피디님이 보셨듯이 PPT7번에 보면은 S로그가 있죠? 그 뭐 다빈치 리조브나 이제 색보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굳이 고가의 카메라나 이런 S로그가 지원되는 뭐 FX3 뭐 이렇게 빌리려고 줄 서지 마시고 이 카메라로도 어찌됐든 충분히 럭값을 넣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이 7번을 놓고 촬영을 하시고 물론 뭐 아웃포커싱이나 이런 느낌은 그게 훨씬 더 좋겠지만 이걸 S로그로 찍어 보시고 럭값을 넣으셔서 이제 색보정이나 이런 거의 기본 개념은 이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1학년 분들 중에 그 색보정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찍으실 때 픽처 프로파일 7번에 들어가셔서 감마나 이런 세팅을 S로그2로 해놓으시고 찍으신 다음에 편집에서 럭값을 넣으셔서 이제 해보시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이어폰 이거 오디오 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 이 모든 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오토 눅 누르는 순간 이제 모든 거를 얘한테 맡기겠다. 노출을 관장하는 그 3요소 걔를 다 오토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제시하는 세팅 값으로 그 환경을 보고 판단해서 그 최적의 값. 그렇죠. 말 잘하네. 최적의 뭐 이 정도면 잘 보일 거야 있어요. 카메라가 얘기하는 값이겠죠. 근데 저는 오토에 때로는 많이 의존합니다. 왜냐면 그 밖에서 안에 들어올 때는 이걸 매뉴얼적으로 빨리 못 바꾸거든. 그럴 땐 오토가 어떻게 보면 이득이죠. 그 상황별로 좀 다른데 하여튼 저도 상황에 따라서 오토를 의지를 합니다. 네, 오토가 되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어집지 않게 막 빨리 해야 돼 빨리 선택해야 되고 빨리 찍어야 될 때는 크게 막 뭐가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모터를 놓고 찍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일어나면 안 되고 막 화면에 어떤 미세한 것까지 막 이렇게 표시되면 안 되는 상황은 수동으로 해가지고 디테일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빨리 찍어야 되고 빨리가 아니더라도 괜찮다 판단을 내려주시면 여기에 의지해서, 또 오토가 무조건 이상하게 잡는 게 아니잖아요. 최적을 잡아주니까 말 그대로 좋은 기능입니다. 오토를 처음에 이제 좀 사용을 해보시고 카메라 외관이나 아니면 버튼이나 이런 거에 좀 친숙해지신 다음에 이제 친숙해졌으니까 좀 뭔가 매뉴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꼭 오토를 끄세요. 오토를 끄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화이트 밸런스, 아이리스, 셔터, 게인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튼 오토를 누르면 여기 A가 다 그 값에 떠요. 그 오토거든요. 조정이 안 돼. 이걸 아무리 눌러도 카메라 받았는데 조정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요거 오토가 걸려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뭐냐, ND 필터다. 1, 2, 3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기에 뭐 4분의 1, 16분의 1, 64분의 1. 어쩔 때 사용하느냐, 조리개를 다 닫았다, 그리고 ISO를 그냥 쓰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밝다, 그때 ND를 쓰는 거죠. ND 노출 영역을 노출 훨씬 더 이렇게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예, 기능이 있는 거죠. ND 필터는 앞에 한마디로 이렇게 썬팅을 하는 거예요. 썬팅. 컷! 카트. 여기에 뭐 HDMI라고 이 선 껴있잖아요. 이거 연결돼 있네요, 여기도. 그래서 모니터로 연결돼서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낄 수 있는 이 선, 이 화면을 좀 더 큰 모니터에다가 본 거죠. 뭐 TV 로직이나 이제 큰 TV에도 이걸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뭐 여기 써있죠? 렉 버튼 있네요. 이거 누르면 녹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그, 그 조정 조그. 그 위에는요? 되어있고요. 이거? SD, 아 그... 아 여기 이게 되네. BNC라고요. 영상 출력 단자. HDMI도 영상 출력, 출력 단자. 단자고. 예. 이것도 이제 BNC 타입이라고. 그쵸. 이제 이렇게 딱 껴가지고 돌리면 딱 껴지는 게 있어요. 맞아.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컷. 그쵸. 이거를 이제 스위처라는 곳에 연결시켜서 방금 하시는 거고요. 이것도 옛날에 많이 만들었지. 우리 정권 교수님 잘 계시나 모르겠네요. 건강하시죠? 야, 똑바로 해, 임마! 다 공중강영상대 가, 임마! 이 타입이 두 개인 네. 이유는 이런 건 이제 디스플레이에 쉽게 이제 꽂을 수 있죠. TV나 이런 거. 가정용품에는 HDMI가 많이 그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물론 방송 전문 이렇게 TV 로직이나 이런 건 당연히 달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SDI. SDI라고 부르기도 하고 BNC라고도 부르는. 엉덩이로 눌렸나 봐. SDI 단자는 이제 방송 전문 장비에 이제 연결할 수 있어요. 둘 다 이제 영상과 음성이 이 라인을 통해서 송출이 되는데 BNC는 전원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전원을 끈 상태에서 연결을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방법입니다. 아, DC인 이거는 이제 상시 전원,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제 쓰는 단자인데, 이거는 이제 같이 예, 빌리시면 충전기 아, 꽂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충전기 버튼이 있어요. 차지나 차지 파워 뭐 이렇게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차지로 놓고 끼면은 전원이 안 들어와요. 버튼을 VC 카메라 쪽으로 넣어줘야지 전원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전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걸 언제 쓰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어요. 가정 사례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관찰 카메라를 써야 돼요. 관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며칠을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배터리 떨렸다고 새벽 2시에 배터리 갈러 왔어요.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상시 전원을 이걸 껴서 밑에다가 이제 놓는 거예요. 그럼 전원은 계속 돌아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메모리만 바꿀 수 있게. 그러니까 배터리를 좀 소량으로 이제 핸들드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을 때만 쓰고, 인터뷰나 이럴 때는 DC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은 편하겠죠? 뭐 그럴 때 쓰겠죠, 예. 컷! 카트. 이거를 열면 전원이 켜지죠. 아까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눌러도 전원을 켜고 끌 수가 있죠. 이걸 닫으면 전원이 꺼지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전원을 켜려면 이걸 당기면 돼요. 뷰파인더를. 이게 어떤 소용이 있느냐? 이제 그 DC라인이 없어서 배터리를 이제 그냥 장착을 하고 사용하실 때 액정이 이렇게 열려져 있으면 이 액정이 켜져 있잖아요.
그럼 배터리를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액정이 켜져 있으니까 배터리 소모가 빠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닫고 이걸 이렇게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컷! 카트. 보시면 지금 풀샷이죠. 이 상태에서 줌을 하지 않고 포커스를 저기에 맞춰야 돼. 근데 이 포커스가 풀샷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땐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이제 확대가 돼서 포커스를 맞추기에 좀 용이해집니다.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포커스를 보실 때 편합니다. 근데 이거는 확대가 된다고 확대된 게 레코딩이 되는 게 아니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촬영장은 편하게 포커스가 안 맞아 보일 땐 꼭 이걸 눌러서 포커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저 사용할 때는 인터뷰 촬영할 때 인터뷰자가 좀 이렇게 움직인 것 같아. 그래서 포커스 혹시 나간 거 아니야? 얘를 살짝 눌러보면 이제 막 인터뷰자 막 여기나 코나 막 이런 데 들어가요. 맞아 있네 하면서 다시 빼시면 되고 만약에 거기서 나오면 살짝 레버를 돌려서 쓱 맞춰주죠. 액정상이 맞아 보여도 이게 반 포커스라고 맞은 듯 안 맞는 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제 줌 레버네요. 줌인 줌아웃. 그럼 여기 아이리스 푸시 오토? 아이리스가 오토랑 매뉴얼을 바꾸는 건 이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매뉴얼로 찍고 있었어. 근데 나는 적정 노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밝을 때. 지금 어두워요. 7점 몇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난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럼 이 옆에 있는 버튼 아까 얘기했던 이 아이리스 푸시 오토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게 밝아지죠. 오토인 상태에서는 이거 눌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오토로 눌러주는 거거든. 매뉴얼을 잠깐 오토로 바꿔주는 기능이거든. 그러니까 매뉴얼일 때 이 버튼 누르면 적정 노출을 바꿔준다. 야, 이 겉에만 훑었는데 지금 이 시간 맞아요? 1시간 14분? 맞아요. 와. 찢었네요, 진짜. 아니, 메뉴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니까요. 자, 이 초보 1학년 친구들은 여기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의미인지. 레코딩 채널 셀렉트. 인풋 1번이라고 써있죠. 이 인풋 1번에 어떤 거를 넣을 거냐. 여기 옆에 보시면 채널 1번, 2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마이크를 두 개를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크 두 개를 꽂을 수 있는 카메라인데 그 마이크 두 개를 쓰는데 마이크 두 개를 1번 채널, 2번 채널을 인풋 1번에 쓸 거냐 아니면 채널 1번, 프론트 마이크만 인풋 1번에 넣을 거냐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요게 와이어리스를 하나 달고 여기 프론트 마이크를 쓴다고 해봐요. 근데 나는 이 프론트 마이크랑 와이어리스를 각기 다른 채널에 넣고 싶어. 그러면 위에 거 선택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래 거 선택하세요. 이 인풋 1번엔 프론트 마이크만 넣겠다. 그럼 2번은 자동적으로 인풋 2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갔죠? 채널 1번은 요 앞에 있는 프론트 카메라. 여기 달렸다고 1번이 아니에요. 여기 꽂혀 있는 게 지금 프론트 카메라가 1번에 꽂혀 있기 때문에 채널 1번이라고 한 거예요. 1번에 꽂혀 있는 마이크의 볼륨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일정한 볼륨이면은 요거 매뉴얼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찍다 보면 그렇게 오디오 레벨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보통 오토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ATT는 이제 굉장히 작은 소리 더 키울 때 매뉴얼로 놓고 맥시멈으로 10으로 했는데도 소리가 작아. 그럼 ATT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면서 올려주시면 소리가 많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라인 마이크, 마이크 48V가 있는데 프론트 마이크에는 이제 48V를 넣어줘야 됩니다. 2번 채널도 똑같아요. 근데 2번 채널에 이제 와이어리스를 쓰신다. 그럼 48V를 넣어주셔도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냥 마이크로 놓으세요. 그래서 48V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라인은 그야말로 라인 믹서에서 받거나 마이크가 아닌 다른 기계 장비에서 받을 때 라인으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우컷 필터 인풋 1번과 인풋 2번 이렇게 넣을지 말지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요거는 전원이 따로 배터리를 끼지 않죠? 배터리를 끼지 않아서 이제 여기서 48V를 넣어줘야 되고 이런 류의 마이크는 지금 여기에 전원이 들어가죠? 여기 배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원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전원을 넣어주면 이게 아니라 이제 카메라에 이렇게 달리는 무선 마이크 장치에 무리가 된다. 컷! 카트! 리모트! 요거 리모트는 이제 카메라에 스트라이프들을 놓고
펜바에다가 이제 줌 인, 줌 아웃을 할 수 있는 이제 리모트가 있습니다. 예,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뭐 원격으로 멀리에서 뭐 이렇게 펜 틸트 되는 기계 장치 위에다가 올려놓고 먼 거리에서 이제 부조해서 이거를 이제 중계 카메라처럼 쓸 때도 그 리모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 마이크 꽂는 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멀티라고 해서 USB를 꽂아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뭐 아니면 데이터를 여기로 뺀다거나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고, 이 마이크는 이제 기본적으로 35잭을 쓸 수 있는 이제 꽂으셔도 이제 큰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콘덴서 마이크를 꽂으실 텐데 보통 여기에 꽂으시는 마이크들은 아마 배터리 9V 배터리나 1.5V 두 개 들어간 배터리나 하여튼 배터리가 들어가는 콘덴서 마이크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이거 아니더라도 여기들 쓰실 수 있다. 카메라를 두 PD님들께서는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예.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방송 프로그램 제작할 때 많이 사용하죠. 장르 구별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림이 예쁘게 찍어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카메라를 사용하지만, 제 이런 카메라는 뭐 예능이나 다큐나 이럴 때 범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짧은 뭐 VJ물 그런 데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다큐 3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 아니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볍고 많이 찍을 수 있고 4K도 되고 와이드부터 줌도 끝까지 되고, 물론 가변이지만 뭐 그런 게 있고, 또 오디오도 지금 뭐 괜찮은 믹서가 달려있는 이제 상태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외부 출력기도 많이 있어서 괜찮고 방진방섭 잘 되어 있고, 여자 PD분들이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은가 무게라 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촬영 갈 때도 이건 뭐 이 정도는 뭐 한 두 대 정도 들고 가도 혼자서도 뭐 가볍게 렌즈를 바꿀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카메라다. 좋은 카메라다. 방송 내는데 충분하잖아요. 그럼요. 예. 지금 아무리 4K지만 지금 방송 환경이 4K가 아니잖아요. 예, 4K TV에서는 볼 수 있는데 뭐 송출을 통해서 나가는 방송은 사실 4K가 아직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뭐 사실은 장르 구별 안 하고 뭐 영화도 찍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시내 카메라 만 많이 고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의는 하는데 스텝이 좀 적고 빠르게 찍어야 되고 뭐 한번 해보는 연습이라든가, 저는 영화에서도 단편도 충분히 찍어도 된다고 봐요. 또 이런 네. 이런 류의 또 느낌이 있죠. 또 네. 핸디캠의 느낌이 있을 땐 좀 이렇게 찍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앞뒤 카메라가 시네 카메라인데 이걸 뒤에 섞어서 쓴다,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전체적으로 화면의 맥락들이 이렇게 좀 이어져야 되는데 이걸 쓰면 좀 많이 튀겠죠? 일단 방송 프로그램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방송 뭐 유튜브 예. 뭐 영화를 제외하고 좀 약간 예. 퀄리티적인 부분이나 깊이나 색감이나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 아트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추천하진 않고요. 오히려 FX3나 이제 시네카메라 레드 계열 알렉사 뭐 이런 쪽으로 당연히 가겠죠. 1학년 때 이런 카메라를 잘 익히셔서 뭐 저희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그 기능을 잘 숙지하시고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시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앞서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영상 장애도를 계속 시청하시면 기자재는 바뀌는데 저희가 계속 공통적인, 계속 중복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에 나오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그게 다 FX3 나올 때도 거론이 됐던 거고, 뭐 얘기할 때마다 다 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위치, 태생적으로 뭐 이렇게 맞아. 그거 차이지 빡피디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 이제 메뉴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만 빠삭하게 하면 다른 카메라도 똑같은 개념이다. 학생분들이 보통 이제 학생 때는 또 어떤 카메라 써봤어? 어, 그것도 써봤어? 그것도 써봤어? 그것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카메라만 써봐도 그 카메라 어디까지 써봤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찢었나요? 확실하나요? 이 정도면 찢은 거예요? 이 정도면 찢었죠.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진짜 확실하게. 오케이. 이 카메라 다시 안 올라오죠? 당연하죠.